섬 자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홍콩 란타오섬 북서쪽에 위치한 어촌마을 타이요. 해안 주변으로 형성된 이 어촌마을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수상가옥 팡옥에서 살고 있는 옛 홍콩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타이오에서 이들이 찾아야 할 첫 번째 홍콩의 네모는 홍콩 타이오 마을에는 분홍색 네모가 있다. 여자? 우와! 분홍색 여자? 분홍색 타이오가 있다. 타이오. 타이오 마을에? 아, 타이오 마을에 분홍색 타이오가 있다. 괜찮네. 정말? 정답! 타이오 마을에 분홍색 요치가 있다. 아하! 이거 누른 거야! 딥섬 미스 홍콩! 과연 타이오 마을의 분홍색 네모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난감한 상황에 처한 출연자들. 어딜 가나 출연자들보다 먼저 봐서 기다리고 있는 적극적인 홍콩 팬들 덕에 결국 촬영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오늘 안에 홍콩 속 네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나라예요. 통제가 안 돼요. 2주, 3주 못했어요. 자, 이제 저희가 뭘 하면 되죠? 뭘 해야 할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야? 타이오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모모를 선친으로 모신다? 아내. 네? 아내. 와이프. 아내를. 집집마다 씨. 타이오 마을에서 찾아야 할 첫 번째 명제. 타이오 마을에서는 네모를 신으로 모신다. 한적한 어촌마을 타이오 마을을 지켜주는 신 과연 무엇일까요? 뜯어도 돼요? 주어진 시간은 just 10 minutes. 10분 안에 찾아. 셔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마을 안에 먼저 들어선 샤이니 멤버들. 현지인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데 신을 중국어로 뭐라고 신. 해요? 아니 영어로 해봐. God. Show me your God. What? God. Your who? 느낌은 알겠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God. You want me to be here? 급한 마음에 홍콩 현지어로 이야기를 하는 아주머니. 샤이니 멤버들에게 혼란스러운 만 더해주고 마는데요. 가자 딴 데로. 바이바이. 빠이젠. 어, 야, 홍기야. 마을 안을 활보하던 이휘재 씨와 FT 아일랜드 멤버들도 뭔가를 찾은 모양입니다. 갑자기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는 이휘재 씨. 대체 뭘 발견한 겁니까? 이건데. 이거네. 이건데 뭐냐? 이렇게 되게 향이 뭐라 하죠? 전통인데. 출연자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가게 옆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사당이었는데요. 과연 이것이 정답일까요? 이게 뭐지? 저 아저씨 같아요. 저 아저씨 이름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강 보촌천? 사당 속에 모셔진 물건들 속에서 정답을 찾아보는 출연자들. 제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일단 무작정 사진을 찍습니다. 모르겠다. 어? 형! 어. 발걸음을 옮기던 이홍기 씨 아직도 보청천에 미련이 남았나 봅니다. 이분이잖아요. 한강 보청천. 맞아요? 모르겠어. 어딨을까? 이들이 찾아 헤매고 있는 타이오 마을의 신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요? Where come from? 역시 현지인에게서 정보를 얻으려는 이휘재 씨. 뉴욕커답게 여도 제목인데요. God, yeah. Yeah, what is that? House. Oh, you know. To protect the safer, to protect the door. The entrance. Door? Protect the entrance, yeah. Every house has a garden, right? 아, protect the door. 문 앞을 지키고 있다. 타이오 마을의 모든 곳에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신을 공개합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바이 암이라. 마을 사람들이 모시는 것은 바로 돌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그저 평범한 벽돌일 뿐인데 정말 이 돌이 신이 맞습니까? 아, 벽돌이구나. 저 벽돌이구나. 벽돌이네. 와, 벽돌이네.